전통시장!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바로 경기도 용인시 윤인구 아나운서가 아닌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중앙 전통시장입니다. 이 용인하면 민속촌과 놀이공원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 용인중앙 전통시장의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제가 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부푼 마음을 안고 용인중앙 전통시장 속으로 출발! 웃음꽃이 넘쳐나는 용인중앙시장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 이 분위기, 이 느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이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전통시장의 곳곳을 누비다 보면 종종 아담한 골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장 골목길을 걸을 때 느껴지는 기분 좋은 온기와 포근함. 이게 바로 전통시장이 주는 작은 행복이겠죠? 이 골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음식, 오동통한 순대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빠 오셨네. 찰질하시다, 인사하셔서. 그런가? 내년 나야지. 아, 일하느라 지금 정신 없으셨구나. 예, 네, 아이고, 오래간만이요. 예, 오랜간만이라고 항상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뵙는데. 네. 어쨌든 어머니는 친숙하신 거죠? 네, 여섯 내 고향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순대가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이고, 한번 잡사라. 아이고, 우리 한 명 죽은 거 몰라. 키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우와! 겉에 피가 완전 쫀득쫀득해요. 네, 우리는 여기 막창 순대. 키가 얇은 소창 순대가 아니라 두툼한 막창으로 만든 순대입니다. 야, 막창이랑 순대를 동시에 먹을 수가 있네요. 그럼 일단 한번 들어오셔봐. 막창에 전골로 뾰글뾰글하게 잡숴봐. 전골이요? 네. 전골! 전골! 쫄깃한 막창 순대를 듬뿍 넣은 이 음식. 얼큰하게 끓인 곱창 전골은 곱창만 혹은 순대와 모둠만 등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넣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덕분에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옆에 한 분이 더 계신데 두 분이 많이 닮으셨어요. 네, 우리 언니. 아, 언니세요? 네. 언니가 염색이 잘 됐네요. 자, 그러면 이 순대를 국물에 싹 적셔가지고. 전골에 들어간 막창 순대 맛은 어떨지 먹어봤는데요. 순대만 먹으면은 살짝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이 국물이 그냥 얼큰해가지고 그냥 환상의 호흡입니다. 속이 쫙 풀리면서 올 한 해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먹으면 먹을수록 여운이 남는 이 맛. 곱창 전골 하나만 맛봤는데 깊은 내공이 느껴지더라고요. 두 분이 장사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30년 넘었죠. 그럼 자매 두 분이서 같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 언니가 먼저 하고 나는 시골에 있었는데 애들 공부시키려나 그냥 튀어나왔지. 두 분이 그럼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울릉도. 울릉도요? 네. 아, 울릉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m. 그 독도 노래 아니야? 헷갈렸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저는 울릉도 노래로 지금 착각을 했는데. 아, 독도 노래죠? 그러네요. 그 노래는 울릉도에서 출발하는 노래네요. 뭐하고 노셨어요, 두 분이서? 옛날 바다에서 노래. 전복, 뭐 해삼, 와. 문어, 보통 뭐 오. 저녁에 나가면 그냥 뭐 불 켜고 이렇게 나가면 문어가 서서서 기어다니고 오징어가 뭐, 뭐 밟고 다니는 거 오징어. 오징어가요? 그 귀한 울릉도 오징어가. 그럼 거짓말 조금 못하면 남자들이 거기 딱지 치기도 하고. 그 엿장수 가면 우리는 오징어 이렇게 큰 것만 골라가고 그 엿 바꿔 먹고. 오징어로? 오징어로 엿을 바꿔 먹고. 방어도 우리 키만한 것도 있었지. 방어가 키만하다고요? 어머니! 아니 너무 부풀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못 봤다고? 진짜요. 아유. 키 어디까지 제가 이걸 믿어야 되는지. 아, 진짜요. 전설의 고양이. 전설의 고양이군요. 오늘은 여섯이 내 고향이 아니라 전설의 고향과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고향의 있어요. 전설의 고향. 자매의 전설의 고향, 울릉도의 노래 제대로 불러봤습니다.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는 울릉도라. 햇머리가 신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울릉도! 네, 용인중앙시장, 요 근처에 민속촌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어서 코로나 풀리면 놀러 가셨다가
여기 중앙시장도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뭐지? 이곳은 용인중앙시장의 또 다른 자랑, 떡골목입니다. 어, 여기 떡집 있네. 오, 여기도 떡집 있어.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어머나, 떡 얼마예요? 네. 드셔보시고 평가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떡 하나 줘보세요. 떡하니 네. 얻어 먹어봤는데요. 어, 떡이 어찌나 맛있는지 입에 그냥 착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네요. 더 맛있는 떡이 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진짜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것! 사장님 댁에서 직접 개발해 각종 공개 불가인 비법 재료가 듬뿍 들어갔답니다. 그중 공개 가능한 핵심 중에 핵심 재료인 노란빛의 정체는 바로 단호박 가루인데요. 달콤한 단호박과 고소한 보리의 만남. 용인중앙시장의 떡 골목을 주름잡는 보리떡입니다. 이런 건 바로 먹어줘야죠. 보리떡. 빵과 떡의 어떤 중간 콜라보레이션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건포도 들었고 밤도 들었어요. 밤. 밤알갱이가 탁탁 씹히는 게 야, 이게 그야말로 신의 한수인 것 같습니다. 신의 한수. 지금 입맛 당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국 택배도 가능하다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 두 분이 일하시는 걸 잠깐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34년. 34년? 아니 어떻게 만나신 겁니까? 아, 친구 동생이에요. 친구분의 동생이요? 예. 말로만 듣던 친구 동생. 어느 순간 네.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시던가요? 글쎄 그게 딱히나 뭐 기억은 안 나요. 아 그래도 결정적으로 뭐 프로포즈라든지 이런 걸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했어요. 어 프로포즈 안 하셨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다음 주에 시간 돼? 어떻게 결혼할래? 이러셨어요? 어머 설마요. 한번 이게 이제 남한산성 한번 처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남한산성에 이게 그 마음의 표현이셨구나. 그러면 데이트를 남한산성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가서 어떻게 백숙 드시면서 데이트하셨나요? 도토리. 도토리. 운명 같은 부부의 사랑 온도는 언제나 갓 나온 떡만큼 따끈따끈한데요. 함께한 34년이 참 행복하시답니다. 어머니. 어머니한테 프로포즈를 못하셨다니까 이번 기회에 멋있게 프로포즈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쑥스러워 지금 뭘 준비하신 거예요? 오! 이야! 고마워 나랑 사라졌어. 고마워요. 앞으로 이 예쁜 꽃처럼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용인중앙시장의 골목길에 들어왔는데요. 아,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골목길. 진짜 신났죠? 어, 뭐야? 시장이 이런 데가 있어? 용인중앙시장 안에 있는 작은 갤러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 여기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시장. 네, 입구부터 펼쳐지는 형형색색, 다양한 예술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농수산물과 음식점만 있다는 전통시장의 편견을 확 바꿔놓은 이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이 안에는 더 이쁜데? 어서 오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이세요? 네. 이야, 아니 전통시장 안에 이렇게 이색적인 공간이 있네요. 네, 또 이색적이게 꾸며봤습니다. 화려하게 꾸며놓은 이 공간은 딸이 운영하는 카페고요. 바로 옆 문 하나만 통과하면 펼쳐지는 이곳은 30년 넘게 그림을 그려온 화가 어머니의 갤러리입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딸의 카페를 방문한 손님들이 관람할 수 있는 갤러리이자 동양화가 어머니의 작업실입니다. 아, 지금 가지고 나오신 이 음료수가 이 카페만의 특별한 음료수인가요? 네, 저희 카페 시그니처 메뉴 장미청 에이즈예요. 알록달록한 갤러리 카페 분위기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장미청 에이드인데요. 붉은 빛깔 영롱한 장미청 에이드에 화룡점정! 식용 장미가루까지 얹어줍니다. 장미를 마셔요? 네, 사진으로 남겨 자랑하고 싶은 여심저격 비주얼!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장미청 에이드는 처음이었거든요. 지근하면서 입안에 지금 꽃밭이 펼쳐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노래가 나올 것 같아. 장미! 아, 장미야 송이 장미
노래가 절로 나오는 달콤한 맛. 용인 중앙시장 가실 때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엄마랑 딸이랑 같이 이렇게 갤러리 카페를 같이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그러면 저기 손님이 막 몰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서빙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선 곱게 이렇게. 웨이브 치는. 아, 웨이브 치면서요? 아, 화가신데 웨이브 그리다가도 네. 뭐 춤도 추고 네. 그러세요? 그림 그리다가 이제 근육도 풀 겸 추고 이것도 댄스도 하고. 그럼 장면을 조금 재현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여기다 네. 자 작품 하다가 네. 자 흥이 올라온다 흥이 올라온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 몸을 쳐야죠. 오! 어머 어머 오, 진짜 유연하시다. 유연하시죠. 대박. 대박. 춤추는 화가시네요. 대박. 끌어오르는 흥을 어찌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와 댄스 호흡이 척척 맞았던 화가 사장님. 내친김에 저에게 그림 한 점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즉석에서 붓질 몇 번 쓱쓱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도마에 핀 붓꽃 한 송이. 정말 예쁘죠? 세상에 이 도마에 그린 이 붓꽃은 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오, 너무 행복하다. 저기 답으로 저 춤이라도 좀 출까요, 어머니? 지금 저 어머니도 흥이 올라. 진짜인가요? 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 아니 그림은 저렇게 작품인데 손님들께 많이 제공해 주시고 동네도 맛있게 파주세요. 네. 아우. 아 오늘도 시장이 어둠이 내리고 시장을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시장하네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겉절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 겉절이 네. 이거죠, 역시. 네. 대한민국 원조 밥도둑이죠. 집 나간 입맛도 되돌리는 배추 겉절이를 담그고 계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 누구십니까? 듬직한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아주 예의 바른 청년이네요. 눈치가 좋으셔서 왠지 네. 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동생분. 네, 반갑습니다. 저절로 이 90도 인사를 하게 되네요. 네네. 근데 어머니. 네. 야, 이 겉절이 진짜 맛있겠네요. 네, 맛있어요. 많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김치 파티 한번 벌려볼까요? 김치의 원조 국가답게 대표 김치 3종으로 맛깔나게 차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한국인은 역시 김치가 있어야 밥맛이 납니다. 배추 겉절이, 파김치, 그리고 알타리 김치까지 밥 한 공기 바로 대령해야겠죠? 한 공기로 될까요? 어머. 이 하얀 쌀밥에다가. 네. 겉절이를 척 얹어서. 그렇죠. 알배추만을 골라 더욱 아삭하게 담근 배추 겉절이 먼저 맛을 봤습니다. 입에 맞으세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도저히 못 참는 맛입니다. 자. 씹을 때마다 아삭 아삭. 식감 좋은 알타리 김치도 맛을 봤고요. 파김치로 마무리까지 제대로 했습니다. 어머님, 네.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김치 이거 세 가지 종류 다 체포해야 돼요. 와. 체포해서 혼자 먹고 싶은 맛. 밥 한 공기 뚝딱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김치가 역시 이렇게 최고입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김치 반찬을 드셔서 그런지 풍채가 되게 좋으시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예전에 운동하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살이 많이 찌기도 했죠. 운동을 하셨어요? 네. 그럼 뭐 유도? 합기도? 아니에요. 축구 선수였습니다. 실례지만 이게 축구 선수 몸매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아니, 언제까지 축구를 하셨던 거예요? 지금 은퇴한 지 7년 됐고요. 잠깐만, 은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은 어디 뭐 프로에서 뛰신 겁니까? 네네. 진짜요? 네. 어디서요? 전북현대에 있다가요. 전북현대에서? 네, 전북에 있다가 외국으로 이적을 했어요. 이제 다리 다치게 돼서 이제 은퇴하게 됐죠. 부상 때문에. 다리라면 어디 쪽? 아킬레스. 아이고야. 다른 데는 이제 수술하면 재활이 다 가능한데 아킬레스는 이제 축구 선수의 제일 지약인 병이라. 그렇죠. 네, 그 때문에 많이 속상했죠. 아들의 부상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네, 가슴이 아프죠. 혼자 울기도 많이 우셨겠어요, 어머니. 그때 가슴으로 울었죠. 뭐 보는 데는 안 울고. 오히려 아들이 더 실망할까 봐 아들 네, 앞에서는 네. 내색을 안 하죠. 어린 시절부터 오직 축구뿐이던 윤창구 선수. 은퇴 후 방황도 참 많이 했다는데요. 그럴 때마다 손잡아준 어머니와 함께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드님, 네네.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네.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뒷바라지를 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힘 안 들게 해줄 테니까는 몸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네. 아, 엄마는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네. 네, 오늘 용인 중앙시장에 와서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맛보고 상인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분들 힘내시라고 네.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네. 힘내라 전통시장!